대단한 연기 변신을 시도한 김청과 이휘양. 김청은 1996년 드라마 기리의 여자에 출연해 기존의 청순 가련한 이미지를 탈피, 철없는 사모님 역을 연기하고, 얘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방석도 펼쳐보고 커튼도 헤쳐보고 꼭 실성한 애같이 해가를 하잖아요. 깨끗이 먹으면 다 시켰어요, 사모님. 자, 어머니. 뭐예요? 아, 이뻐라. 뭐라고 지어줄까? 2008년에 출연한 드라마에선 소녀 감성이 충만한 정숙 역을 선보였다. 잘파네. 해외여행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난 오래전부터 이런 텐트에서 자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자면 등백일 텐데. 그게 바로 추억에 남는 거예요. 그럼 나이를 생각해야죠. 낭만 찾으면서 찬바다에서 잤다간 잘못하면 육 돌아가요.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고 놀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 정숙 씨가 불편할까 봐 그런 거죠. 한편 이휘향 역시 180도 연기 변신을 시도. 그녀는 드라마 빛과 그림자에 출연해 뛰어난 리더십과 비즈니스 능력을 가진 송미진 역을 맡고. 오, 이 자식들아, 누가 그 따위로 장사? 어, 그래! 어머머, 어여. 여기야. 또 한 번만 잡음이 들리면은 그땐 다 모가지야. 알았어? 네. 폭풍 카리스마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이휘향. 뒤이어 출연한 드라마 오재룡이 간다에선 며느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는데. 아들의 앞길을 막는 내 염려도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2013년에 출연한 드라마에선 홍효섭을 유혹하기 위해 미인계를 쓰는 애숙역으로 변신했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 예. 어머.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확실히 봤지? 그래도 목소리는 아니네. 얼굴 붉히는 거 보니까.